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가 사실상 FDA에 이 불발이 날 정도의 기술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리보스나림은요, 간암 치료제입니다. 간암 표적 항암 치료제예요.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항소제에서 만든 칼렘니즈밥은요,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냈을 때는 사실상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은 됐는데, 자, 지금 항소제약의 칼렘니즈밥에 의해서 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술력이 아닌 제조 공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지금 빠꾸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사실상 꼬투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미보도 자료까지 제가 싹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 건데, 자, 우리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야겠죠.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영상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과 댓글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만 해주신다면 저한테 큰 성원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더 질 좋은 정보와 질 좋은 타점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를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 FDA가 일단은 뭐 불발이 나서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불안감을 여러분들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정보들 싹다 드릴 거고요.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HLB에서 FDA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발이 났는지에 대해서 바로 얘기가 하지 않았어요. 왜? 주가에 그렇게 신경 쓰던 애들이 갑자기 FDA 불발 나고 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죠? 기자회견을 대표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이라 보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내용도 들어보고, 이전에 기업 탐방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좀 제가 정보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진양곤 회장은, 제가 보기엔, FDA 불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영상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상 뻥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뭘로 잡는다? 효과가 아닌 시설로 문제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지금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 베이징, 미국 내 신약 승인 불확실성의 투자 지속.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뉴저지주 호펠 바이오 약품 제조 및 R&D 시설 오는 7월 가동 예상. 벌써 FDA 승인 기다리던 노타버스 협력 계약 취소에 미국 승인 추진. 근데 안 됐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산 PD1 항암제 FDA 승인 마지막 도전도 실패. 자, 코웨르스 승인 목표 예정일이 23일 FDA부터 서신 통보받지 못해 중국 개발 FPD1 면역 항암제 FDA 승인을 올해 마지막 도전은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자,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보세나니만 단독 출원을 한다면 충분히 FD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칼렌리즈마 우리가 시장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본문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항소제약을 손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주가, 우리 주식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소록스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이오 기업인데, 소록스 자체가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했었던 겁니다. 누가? 아리바이오가. 어떤 걸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 경구 치료제를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1호로 기업을 개발을 했었는데,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떠나갔습니다. 어디로요? 바이오톡 스택으로요. 자, 여기서 떠나가서 주가를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HLB, 여러분들은 필히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정보를 받아가셔야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제 인맥을 동원해서 기자회견 참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중계를 해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참석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010-6411-8706으로 뭐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미보도된 자료까지 가져왔는데 이걸 아직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미보도된 자료는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이 방에서, 제가 운영 중인 이 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공유해드렸고 원본 파일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엔 어떤 내용이냐? 자, 이 내용이죠. HLB 항서제약, 내한 리보세나이 단독 FDN 출원 가능성 주주들 초비상.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나 또는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뉴스겠죠. 지금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움직인다면 충분히 수익이면 수익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타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제가 이 날짜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나갈 것인데, 자, 이 자료 010-6411-8706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리보세나님과 칼레니즈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보세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암 표적 항암 치료제입니다. 칼렘리즈만 무엇입니까? 면역 항암 치료제예요. 간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간암에 효과가 있었고 이런 우수성은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었습니다. 최초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건 12월 12일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건요. 자, 물론 지금 우리가 미국 암학회에서도 소화기염 전문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에 앞서 초록에도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 OS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 다른 약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효과, 간암 발병 인자 종류별 약효 비교에서 어떤 간암 환자든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우수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총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OS에서 제일 높게 나아주면서 이런 우수성을 여러분들께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리보세나닙은 끝까지 칼렘리즈마과 병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이나 인생 살면서 장담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물며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내드린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강요 안 해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덤벼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수익의 갈증이 있으신 분들만 끌고 가기 위해서 010-6411-8706으로 어떻게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주자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때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2024년 4월 달에 제가 키움증권에서 이 실전투자제의 3위 성적을 좀 거둬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3위 성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시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넓게 봤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떻겠습니까? 타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높은 성적을 가져왔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1위, 2위 성적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보만 제가 잘 드린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러한 가능성은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받아 가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분석, 팩트, 시황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자, 근데 이게 결국엔 어떻게 기반이 되느냐? 정보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 기반을 쓸 때 기술적인 분석이 자리가 좋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고, 팩트로 봤을 때 우리가 거짓 선동이 없고 우리가 정말 이걸 사실대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시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자, 오늘 조금 올랐다고 여기서 좋아하실 건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최초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여가면서 제가 이 구간 그리고 제가 이 구간 매도, 이 구간 매수, 이 구간 매수, 이 구간 매도, 이 구간 매도했죠. 자, 이 구간 매도했던 거는 뭐 일부분 조금은 매도했습니다.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했죠. 왜? 우리가 FD 기다리면서 이 이평선 구간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주식시장 뭡니까? 선반영이죠. 선반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망가지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먼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내려와줬다고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HLB 매수했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로. 언제? 주가 떨어졌을 때.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여러분들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들어간다면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저를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여러분들이 이 HLB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신데도 지금 허황된 이 유튜버들이 좀 문제인 게 허황된 소리 너무 많이 합니다. 사탕말림만 50만원 간다. 뭐 갈 수는 있겠죠. 잘하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갈 수 있다는 거 있다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자, 이런 걸 믿고 나서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인기 없는 이유가 사탕발림만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팩트만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님들과 우리 누님들 그리고 제 친인척 지인분들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항상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 더 신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물론 믿거든 안 믿거든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팩트를 말씀을 드렸었고 더군다나 과거 사례도 말씀드렸으며 FDA가 왜 승인이 안 났는지 시설 문제냐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부스 날인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단독적으로 출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한 줄평 꼭 일기예보를 받으셔라. 자, 일기예보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010-6411-8706 뭡니까? 구독이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며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